대표님이 이제 주식형 펀드에 넣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이제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 넣으셨던 예전에 수익률이 많이 낮고 아직 회복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잊어버리지 못한 분들이 아니 아니요 계신데. 그거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근데 이게 펀드가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네. 대부분이 이제 그 높을 때 들어오셨고 아,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오셨거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돈을 많이 벌었죠. 네. 그러니까 그 시점에 따라 틀리다는 네, 거고요. 그렇죠.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.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나는 믿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자신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 뭐라고 그럴 때는 내가 불안하겠죠. 사실 또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보니까 돈도 잘못 벌고 있고 그런 건 불안하겠죠. 이건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할까. 네. 끝이 안 타는 거예요. 다 매출액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있고 1년마다. 이익도 올라가고 있고.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년 투자했는데 10% 많아서 10%예요. 걱정할 필요 없어요. 난 지금 50% 100% 200% 되는 거예요. 이게 자본주의 원리예요.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터지라고 하지 말아요. 단기간에 매덕 만들기 다 거짓말이에요.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. 그쵸. 다만 내가 알수 있는 거는 많은 그 업스 앤 다운이 있지만 10년, 20년 후에 반드시 올라가 있다. 그걸 믿어라. 자본주의를 믿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개개인이 그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. 그때 주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. 부동산은 갑자기 내가 뭐 매덕이 생겨서 부동산 살수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내가 주식이란 좋은 거는 1,000원, 10,000원, 5,000원 매일매일 할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.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펀드로 해라. 앱을 통해서 해라. 우리 거. 네. 셀러리맨 펀드 해라. 네. 그래서 저는 기자들한테 우리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해라. 자동차 팔아라. 제발 좀. 과거에 자동차, 네. 결혼한 기자들한테는 애들 그 사교육비 네. 끊어라. 제발 좀. 그래야 기사를 쓸때 힘이 있지. 그렇죠. 독자가 당신 노후 준비됐습니까? 했을 때 아니요. 근데 당신 나한테 무슨 어드바이스를 하냐. 가능한 일찍 right now. 내 노후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.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. 그리고 어떻게 내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고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이 어떤 플랜을 줘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잘 돼요. 그리고 애들은 놀아야 돼요. 사기 없어야 돼요. 애들은 3시부터 놀아야 돼요.